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감삼동인데요, 서남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서남시장을 바로 끼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좀 내려가면 바로 감삼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여기 서남시장 돔이 설치된 곳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서쪽 방면으로 올라가면 저기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코너에 있는 상가 원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건물은 1층이 참 선호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편의점도 거의 뭐 준공하고 동시에 들어와서 장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편의점이 장사를 꾸준하게 또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주변에는 이런 다가구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세를 얻어 이제 임대업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입자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점도 장사가 꽤나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거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또 서 있기 때문에 뭐 장사는 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블럭, 여기 한 블럭이라고 치면은 한 두 블럭 정도, 시장에서 한 두 블럭 정도 들어오시면 바로 매물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건물 현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여기 금은빵도 하나, 주얼리샵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용실, 여기도 미용실 있고 이쪽에도 미용실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앞쪽에 코너 부분에도 전부 다 상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매물도 그 상가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편의점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시장에서 바로 걸어 들어오면 뭐 딱 보이는 위치이고요. 이쪽으로 나가셔도 달구벌대로 이용 가능하고, 시장길 따라 가셔도 이용이 가능하고,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건물 주차장은 여기 상가 오른쪽, 상가 우측편에도 이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제 주차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들어가는 입구는 상가 뒤편에 공간이, 현관이 있는데요. 이 뒤편에 오시면은 뒤편에도 주차가 여기 네 대, 그리고 주차는 총 여섯 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또 북쪽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m, 그리고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래서 그 3면이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지어진 지가 이제 6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타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떴다고 하죠. 타일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분이 전체적으로 손을 싹 다 보신다고 합니다. 타일 부분은 뭐 건물에 막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게 참 원룸 현장을 보면 좀 흔히 있는 현상이긴 해요. 이타우스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도 타일이 깨져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보수가 가능하고, 이게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 가구 구성은 전부 다 원룸으로 2층, 3층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위에 여기 4층인데 주인실에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옥상 있는 구조이고요. 또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영상을 시작했던 서남시장 바로 보이시죠? 돔이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큰 건물들은 바로 달구벌 대로죠. 그리고 저기 주상복합, 저 엄청 높게 서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죽전내거리에서 저기 안쪽으로 볼리내거리, 죽본지구죠. 지금 하늘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지금 죽본지구에 저기 보이는 아파트처럼 저쪽 동네가 가득 메워질 겁니다. 저기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가 그만큼
임대업이 잘 되고 뭐 직접 거주하시기 좋고 부동산 뭐 투자하시기에도 좋은 입지다. 그만큼 주변 생활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주인 세대 10가구입니다. 대지는 178제곱미터, 건물은 393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53.9평, 건물 119평입니다. 16년 2월 29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2억에, 대출은 4억 2천, 임대보증금 대략 1억 3,800입니다. 현재 인수가는 6억 4,200만원, 이제 수익은 452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약 277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세대는 세를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주인세대가 보증금 5천입니다. 5천에 월세로 이렇게 반년세택으로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하실 때는 약 7억 정도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서남시장 또 감삼역 그리고 대구 이제 신청사가 들어오는 부지가 두루정사에도 가깝게 있죠. 그리고 교통도 좋고 생활환경이 좋고 그 모든 게 좋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아니면 세입자분들도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1층에도 편의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세를 놓아 먹기에는 더 좋은, 다른 집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 24시간 밝혀지는 건물, 바로 감삼동 서남시장에 있는 건물 소개시켜봐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